2014년 5월 28일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종교단체의 신도 일가족이 포교를 거부한 여성을 집단 구타해 사망케 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중국에서 최대 교세를 갖춘 이단 사이비 중 하나인 동방번개 신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신도들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구로, 강원도 횡성, 충남 보은 등의 거점을 마련하기도 했고 한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동방번개는 어떤 단체일까요? 동방번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중국의 번개처럼 재림하신다고 곡해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동방번개 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전능신교, 2차 구주파, 7형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유명 사이비 호안파의 탈퇴자 조유산이 설립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그는 1992년 양향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녀를 중국에 재림한 여그리스도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는 2012년 말경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체제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2012년 종말을 주장했죠. 중국은 대대적으로 동방번개를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사이비 종교 간부급은 체포되면 사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도들은 중국을 빠져나와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번개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에 자신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600회 이상의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비로 수십억 이상을 지출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주민은 동방번개 신도들이 지역사회의 각종 봉사활동과 재정지원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방번개의 활동은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특히 유튜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한국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그들의 콘텐츠가 노출됩니다. 동방번개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의 여 그리스도인 양향빈이 재림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동방번개 안에서 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죠. 성경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동방번개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를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회의 신도로 위장에 들어와 신임을 얻은 뒤 교회 내부 상황을 파악해 포교 대상자를 찾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죠. 이를 사전공작이라고 부릅니다. 사전공작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사전공작을 진행하는 신도들은 동방번개 교리로 무장하는 동시에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동방번개로 인한 피해 사례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포교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으로 돌변해 테러를 서슴없이 감행하지요.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의 사지를 절단하거나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목회자는 동방번개의 해악성을 설교했다가 둔기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한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사이비 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신도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을 뚜렷하게 인식하죠. 당연히 선은 자신들이고요. 문제는 악인데요. 악은 선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찬탈하려는 악을 싸잡아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표현하죠. 가족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은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이혼, 가출로 이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축사를 빙자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죠. 동방번개의 활동은 제2, 제3의 맥도날드 살인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동방번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